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위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외교의 귀재라 불리던 서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서희 선생님을 기리는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즐기기 전에 서희 선생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 역사적 인물. 지난해 이천에는 이분을 위한 역사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관이자 우리 역사상 가장 실리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를 펼친 장위공 서희 선생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서희 역사관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예, 우리 이천시에서는 기존에 예전부터 이제 서희에 대해서 선양 사업을 벌였어요.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서희의 영정, 서희 동상, 역사 편찬이나 이런 1차적인 완결판이고 서희 선생에 대해서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그런 서희 테마파크를 지난해 개원을 해서 역사 현장, 역사 인식의 현장으로 그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난해 6월 서희 선생의 어를 되살리고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서희 테마파크가 개관했는데요. 이곳에서 서희 선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희 역사관은 1층 전시실과 2층 추모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예사가 상주에 있어 서희 선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가 서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다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서희 선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저 압록강과 두만강의 그 경계로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영토가 확보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서희 선생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를 둡니다. 네. 서희 선생은 거란의 소손령과 외교 담판을 벌여 거란군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강동 6주를 고려 영토로 편입해 압록강까지 국경을 확장했는데요. 중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탁월한 외교가입니다. 서희 선생님 하면은 정말 외교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싸움 없이 그게 가능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저 거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바로 하고 거기에 그 어떤 실리를 명분을 준 거죠. 이때가 당신 나하고 교류를 하려고 해도 저쪽에 여진족 오랑캐 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몰아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허락해줘라. 그럼 당신과 화친을 뭐 맺겠다. 이런 명분을 줬고 우리는 더욱더 큰 실리를 추구한 거죠. 그거 이후에서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떤 대한민국의 영토의 그 확보의 근거가 있었던. 역사 속 인물하면 왠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요. 이곳에서는 좀 더 쉽게 역사 속 인물 서희 선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이 외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서희 선생님은 예전부터 이렇게 성공 사례를 가지고 계신 만큼 지금도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외교가 활발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해결돼야 될 텐데요. 역사관을 둘러보고 난 뒤 향한 곳은 역사산책로. 서희 선생의 업적을 조각해 놓았는데요. 좀 더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역사, 바로 이천 지명의 유래인데요. 예전에 이제 고려 시대에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백제를 여기 치러 나갔어요. 그때 우리 여기 복하천 거기에 다다랐을 때 홍수가 지고를 했는데 홍수를 해서 건너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기에 서목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여기에 호족 세력이었었죠.
물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를 해서 나중에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그 이후로 태조 왕건이 이섭대천이란 글귀를 하사를 했습니다. 이섭대천의 이와 천자를 따서 이천이라는 지명이 유래됐는데요. 이유를 알고 나니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서희문화재는 지금 이제 이섭대천에 대한 유래, 이것을 복하천변에서 재현하는 행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문화행사 형식으로 초중 고등학생들의 미술대회도 있고요. 과거 오행시 짓기 대회, 효양산 금송아지를 찾아라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아, 내가 또 서희가 돼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연극 체험의 그런 마당, 또 전통적인 국악이나 그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 퓨전 음악회 같은 것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작거리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 협상가인 서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서희 문화재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이곳 서희 테마파크와 복하천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서희 문화재에서 외교의 귀재 서희 선생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